무퇴 봄꽃들이 하나둘 튀어날 때 푸른 바다에서도 붉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맘때가 되면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바다의 꽃, 바로 멍게인데요.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벚꽃, 매화 같은 이런 육지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지만은 바다에서도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멍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바다의 맛을 갖고 있지만 특유의 쌉싸름함도 지니고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녀석. 하지만 그 맛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바다의 매력 덩어리. 그냥 즉석에서 그냥 안 씻고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몸에도 좋고. 정말 극과 극의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 이건 파스타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독특한 향과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바다의 달콤함. 붉은 껍질 속에 수많은 매력을 품고 있는 멍게의 다양한 변신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멍게는 약 70여 종. 동해안과 남해안을 넘어 전 해역에서 양식이 되고 있는 멍게는 1980년대 말 경남 통영을 중심으로 양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흔히 보는 그런 멍게는 남쪽 거의 바다에서 많이 납니다. 특히 그 통영 앞바다에서 이 멍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멍게의 한 70% 정도는 이 통영 앞바다에서 납니다. 통영에서는 겨울이면 보통 굴이 많이 나오고요. 봄이 되면 이 멍게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울퉁불퉁한 멍게와는 달리 겉모양이 돌멩이와 비슷해 돌멍게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한동안 멍게라는 이름은 우렁쉥이에 밀려 사투리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우렁쉥이라는 말은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말인데 그것을 표준어로 정하는 바람에 이 멍게라는 말이 한때 사투리로 이렇게 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멍게가 다시 이제 표준어로 등극을 하면서 지금 멍게라는 말과 우렁쉥이라는 말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렁쉥이라는 말은 아마 지금의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말이죠. 따뜻한 봄이 오면 통영 앞바다는 멍게 양식장의 화사한 멍게들로 붉게 물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멍게 생산지답게 붉은 멍게의 고장 통영에서는 멍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멍게가 이렇게 멍게 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멍게를 딱 잡아서 보면은 멍게 안에 그 시큼한 게 간이 있어요. 거기서 약간 쌉싸름 맛이 나는데 뭐 그 맛도 즐기는데 멍게는 아주 예민해서 손질하는 순간 뭐 급속도로 맛이 저하가 됩니다. 뭐. 그 신토리라는 휘발 성분이 날아가면서 그 역겨운 맛을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멍게 맛이 왜 이래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잡아서 순간 해로 빨리 산지에서 해로 먹는 거고. 바다의 꽃, 멍게의 참맛을 생생히 느끼고 싶다면 뭐니 뭐니 해도 산지에서 즐기는 멍게회가 제격입니다. 멍게 본연의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음식이죠.
그걸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그 초장 맛이 강하니까 그 향이 약간 저하됩니다. 근데 그 식초에 찍어 먹으면 식초 그 초가 멍게 그 살도 더 움츠려드리고 그리고 또 멍게 그 향이 더 고급스럽게 올라갑니다라고 저는 연간하면 식초에 그것도 약한 연 그러니까 순한 막걸리 식초에다가 찍어 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 드시면 맛이 확실히 틀립니다. 멍게를 회로 즐겨봤다면 다음은 바다의 각종 산해진미가 모인 멍게 해물뚝배기를 맛볼 차례입니다. 뚝배기에 멍게를 더해주면 해물의 맛이 더욱더 깊어지는데요. 해물뚝배기 하면 그 해물 그 본연의 맛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 멍게가 해물뚝배기에 멍게가 들어가면 멍게가 익으면서 그 해물 본연의 맛을 더 배로 중가식 주가시켜요. 그래갖고 멍게 향도 고급스러운 향도 살아 있고 그 멍게 뚝 해물 뚝배기에 해물 맛도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멍게도 익으면서 식감이 아주 뭐 부드러우면서 좋은 식감이 이렇게 멍게 살이 형성이 됩니다.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어봤다면 마지막은 숙성시킨 멍게를 먹어볼 차례입니다. 오색 찬란. 눈으로도 먹을 수 있는 멍게 구절판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 메뉴. 구절판이 모티브는 우리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일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게. 근데 그 멍게 비빔밥에 그 멍게만 들어가는 게 멍게 숙성된 양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초도 좀 들어가고 뭐 계란 지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응용해서 한 구절판 형식으로 담아서 밀병에다가 멍게 비빔밥에 들어가는 숙성된 양념을 소스를 해서 싸먹어서 먹어보니까 이건 상상외로 너무 그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듯이 맛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통영과 함께 예전부터 멍게 요리가 발달한 거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멍게 요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거제 특미로 손꼽히는 거제의 대표 음식 멍게 비빔밥입니다. 통영 거제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멍게를 밥 위에 넣고 초장 조금 넣고 뭐 부추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비벼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법이 있는 게 아니라 멍게가 흔하니까 한 끼니로 이렇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입맛 돋우는 멍게 비빔밥은 다양한 해조류와도 잘 어울리는 한 끼 식사. 그리고 멍게 특유의 향을 잡아내는 사장님만의 비법. 바로 오랜 시간 숙성시킨 묵은지인데요. 멍게만 밥에 이제 비벼서 드시려 하면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드시기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숙성된 김치를 다져서 묵은지로 다져서 그거를 볶아서 같이 하면은 누구나 다 편하게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멍게 비빔밥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멍게 젓갈은 또 다른 별미. 일반 젓갈처럼 짜지 않고 바다의 향긋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 따끈한 밥 한 술에 멍게 젓갈 한 숟갈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숙성해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예, 하루 짜서 이제 멍게를 하룻밤을 간을 해서 숙성시켜가지고 지금 양념을 하는데도 바로 먹는 것보다 한 2-3일 정도 숙성하는 게 더 맛있습니다. 전 국민이 멍게를 즐기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도 멍게를 먹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선 멍게와 서양 요리를 접목시킨 색다른 멍게 요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파스타는 아니지만 한번 맛보게 되면 자꾸만 생각나는 멍게 파스타인데요. 멍게 비빔밥은 통영 지역에서도 많이 먹는데요.
멍게를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보통 명란으로는 파스타를 많이 만드는데 멍게로 하면 이것도 색다른 향이 잘 조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보다가 네, 지금 멍게 파스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향긋함이 듬뿍 담긴 멍게 파스타를 맛봤다면 두 번째 바다의 향긋함은 매생이 멍게 부침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다의 녹색 보물 매생이와 바다의 꽃 멍게가 만나니 바다의 맛을 두 배로 느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달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아니면 바다에서 나는 톳 같은 걸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부쳐낸 것처럼 매생이나 혹은 파래 같은 거랑 섞어서 전을 하시면 더 훨씬 더 풍부한 바다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맛을 두 배로 느껴봤다면 이번에는 영양을 두 배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인삼보다 좋다는 봄부추와 피로회복에 최고인 멍게가 만났으니 자양강장제가 따로 없는 부추 멍게 부침개입니다. 멍게를 이렇게 익혀서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을 해보아도 굉장히 독특한 흥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어쩌면 멍게 향을 싫어하는 어린아이나 좀 생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부드럽게 다른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멍게의 좋은 영양성분까지 같이 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으로 갈수록 단맛이 적어지고 쓴맛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꼭 맛봐야 할 바다의 꽃송이. 진정한 해산물 마니아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거부할 수 없는 멍게의 달콤 쌉싸름한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